했습니다. 네, 미시마 도조네요. 맵은 좀 작은 크기에 여러 선수들이 좋아하는 미시마 도조가 나왔고요. 캐릭터는 예상하신 대로 브라이언 대 아스카 카자마. 네, 뭐 캐릭터 변경은 예상하고 뭐 달라진 게 없이 네. 네,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아스카한테 좀 두꺼운, 약간 판정이 좀 길쭉길쭉한 기술들로 많이 이제 깔아두는 게 좋고요. 아스카는 이제 빈틈을 노려서 많이 운영을 하겠죠. 네, 좀 짜게 짜게 해서 데미지를 갈가 먹어줬고 지금 네 한번 뛰었습니다. 이거 벽까지 가겠죠? 네, 벽콤 아파요. 자, 다인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정신없게 하는 운영이 이제 포인트고요. 네. 비사일 딜레이 캐치로 약간 유명한데 도발자 터펄 지금 도발자들 노렸어요. 네. 평지에서. 네. 그래서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네, 그렇죠. 근데 운이 좀 안 따라준 것 같네요. 맞을 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거리가 좀. 그래서 좀 본인 대회가 좀 중계를 타다 보니까 조금 쇼맨십이 그렇죠.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네. 지금 보시면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어떻게 이런 선수를 모를 수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빨려 들어갔어요. 네네. 다인빅 선수가 조금 당황했네요. 두 번째 라운드에선. 자, 지금과 같이 이제 거리 조절. 브라이언은 백대싱 어려운 캐릭터인데. 네, 어쨌든. 네, 이거 지금 레이지기 때문에 공격도 네. 아픕니다. 하지만. 네. 일단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자, 이제. 무슨 모션을 보여주고 그 상황에 이제 공격을 하는 상대를 역으로 때리려고 했었는데 커맨드 미스가 좀 약간 있었습니다. 자, 카운터 히트 좋고요. 네, 다시 공중 콤보 이어지고 벽까지 차놓고 아주 아파요 사실. 필살기십니다. 운이 좀 따라 좀 많아 선수요. 네, 요거는 뭐 피했다기보다는 그냥 안 맞았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운이 좀 따라줬고 악뚱 선수의 과감한 다인백 선수의 과감한 선택으로 네, 2라운드 다인백 선수 가져갔네요. 네, 다인백 선수 뭐 명성에 걸맞게 이번 세트 아주 쉽게 좀 가져갔고 이번 라운드는 네, 네 다시 한번 좀 하지만 또 흘려주고 콤보 이어집니다. 자, 얘가 기타를 흘려주면서 콤보 상당히 세게 때려주고 있고 콤보 볼게요. 약간 약하긴 한데 심리전 좋았고요. 데미지 많이 뽑았죠? 네, 좀 움직임 좋고 다시 한번 카운터. 자, 다인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월드 투어 위주로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이고 데이터가 없는 마하 선수의 강함이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이제 깜짝깜짝 놀란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생각보다 좀 잘 풀리지 않죠? 그렇죠. 뭐 다인백 선수하고 이제 국내에서 좀 대회 맞붙이는 환경이 사실 네네. 많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장기인 귀살 딜레이 캐치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다인백 선수가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보면은 한 끗 차이로 이겼어요 거의. 그래서 마하 선수 네. 좋았어요. 움직임도 좋았고 네. 뭐 쇼맨십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도발제 터퍼 시도도 좋았고 실패하긴 했지만 시도는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저는. 자, 마하 선수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좀 한 끗 차이로 선택의 실수가 있어주면서 거기서 좀 세트를 뺏기게 되었네요. 네, 이번에 또 마하 선수한테 캐릭터 변경의 기회가 있지만 사실 변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라이언은 또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브라이언이 아스카 상대로 안 좋은 매치업이 아니고 브라이언 자체가 사실 상성이 좋은 상황이 그렇게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브라이언을 이제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좀 몰려 있을 때는 네. 사실 본인의 주캐를 꺼내는 게 예, 대회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이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예, 좀 순응도가 돼 있는 주캐로 나오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세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논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월드 투어 네 스티브 말고 다른 걸 좀 쓰고 싶었는데 항상 스티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일단 네. 두 번째 라운드. 네. 두 번째 세트 다인백 선수하고 마하 선수 두 번째 세트는 요 맵은 또 특징이 있을까요? 이 맵은 고우키가 이제 등장하는 맵인데 크기가 예, 약간 중간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넓은 맵이기도 하고요. 넓은 맵이다. 두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한번 뛰었을 때 뭐 병모리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두 캐릭터 뭐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띄우기가 힘든 캐릭터지만 띄웠을 때 큰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캐릭터고 당연히 이제 월캐리 능력은 거의 이제 모든 캐릭터 중에 거의 탑급이고요. 그렇죠. 네. 아스카도 안정적으로 병 몰 수 있고 데미지 훌륭하고요. 그렇죠. 네. 그럼 다음 두 캐릭터한테 뭐 딱히 유불리가 작용되는 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용차를 막고 좀 딜레이 캐치가 좀 살짝 필요해 보이고요. 귀살 딜캐를 많이 노리는데 다인백 선수가 그거에 좀 당하지 않는 게 마하 선수의 경기를 풀어가는 포인트겠죠? 네, 지금 좀 마하 선수가 좀 앞서 후반은 좀 제 터프 치고 네. 몰아붙이고 있어요.
외줄 타기를 하면서 운영을 서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다임백 선수가 사소한 심리전에서 많이 이겨서 이제 이득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한방 카운터 터지고 이거 끝날 수 있나요? 이거 끝날 수 있나요? 아 끝나진 않을 거예요. 네, 조금 멀어서 그것까지 안 갑니다. 하지만 짱발로 마무리. 마 선수 경기력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생각보다. 네, 마 선수 무빙이 일단 좋아요. 네. 움직임 뭐 굳어있지 않고. 네, 대회인데도 좀 본인의 경기력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커터마이즈는 약간 무릎 선수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좀 내 그의 의지인가요? 네, 움직임도 오 현란해요. 와 아주 지금 움직임이 네 심상치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 움직임 하려면 브라이언 하이트라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저도 브라이언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 네 지금 뭐 네. 저는 처음 보는 선수인데 네. 움직임이라든가 경기력이 뭐 상당히 예,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콤보 이어지고 패턴성으로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다인백 선수의 난전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맞아 진짜로. 여기서 이거 또 이렇게 해서 또 2라운드 가져가나요? 아니 2라운드도 마 선수가 먼저 가져갑니다. 카운터 히트가 일품이었죠 완전히. 이제 두 세트 다 카운터 히트로 가져가는 마 선수였어요. 네 우선 한번 고민기 한번 타고 네 공격을 띄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단을 의식시키고 중단을 거는 약간 심리였고 다이백 선수가 벽에 몰았는데 이번 라운드 가져가나요? 마 선수 하지만 가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번엔 다이백 선수가 좀 몰아붙이는데 가드력이 좋아요. 지금 마 선수가 받아치는 과정이나 딜레이 캐치 약간 아쉽긴 한데 받아치는 과정이 상당히 좋고 두세 번 타이밍은 좋았지만 일으켜서 플라잉으로 치면서 마무리 당했어요. 네, 여기서 1라운드 따라갑니다 다이믹 선수. 네. 자 이번 라운드가 좀 중요하거든요. 이번 라운드를 뺏기게 되면 마 선수 프레셔가 상당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고 이번 라운드를 가져가는 쪽이 마 선수한테 상당히 필요하겠죠. 네, 뭐 다이믹 선수 1점을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예선전을 좀 길게 안 하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네. 좋아요. 그래서 다이믹 선수도 한 판 있다고 여유 있는 플레이보다는 지금 좀 더 몰아붙여서 1점을 따내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말씀하신 사이 상당히 여러 공방이 나왔었고 이제 다인백 선수의 장킹 디셀 딜케 이후에 마하 선수의 탁월한 가드 능력이 이제 하단을 테리하면서 데미지 잘 뽑았죠. 서로 비슷한 체력이고 기사 카운터 다시 터졌네요. 네 다시 한번 공중 콤보 벽 예 벽에서 벽 압박 다시 한번 위험하네. 다시 한번 여기서 레드 터치면서 중단 마무리로 네, 2대2까지 지금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림 같은 코리안 백대시바. 네 하지만 마하 선수 뭔가 보여줘야 될 때인데 네, 하단 계속 노리고 하츠트 공중 격투 시켰어요. 다시 한번 움직임 이제 걸어봤지. 하지만 여기서 반격기 위험하죠. 네,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서 플라잉. 야 이거 플라잉 일이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서 공중 뜨고 네. 다시 한번 플라잉 일. 네, 딜레이 다시 한번 네. 몰라요. 지금 둘 다 지금 끼어주면 끝나요 경기. 기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 선수 기사 조심해야죠. 카운터 이거는. 하지만 운이 좀 따라붙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마 선수 짬발 마무리하면서 네 다인백 선수가 와일드 카드는 마 선수